저기요. 네? 아, 제 이상형이라서 그런데 번호를 좀 알 수 싫어요. 아,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. 됐어요. 아, 그래도 번호만 됐다고요. 한 번. 됐다고요. 아, 네. 여보세요? 어, 다 왔어? 나 지금 나갈게. 어? 어떻게? 어, 죄송해요. 아, 이거 제가 제일 아끼는 옷인데 괜찮아요. 아, 이거 뜨거운 커피인데 어떡하죠? 화상을 입은 것 같아요. 근데 괜찮아요. 아주 가방에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떡해요? 아끼는 노트북 안에 커피가 들어갔어요. 괜찮아요. 신경 쓰지 말아요. 그럼. 아, 저기요. 제가 너무 걱정돼서 그러는데 무슨 일 생기시면 꼭 연락 주세요. 아, 근데 이렇게 소중한 건데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. 무엇보다 소중한 당신의 연락처를 얻었잖아요. 그럼. 아, 저기요. 연락 꼭 주세요. 네, 오늘 경기 멋지게 성공하신 김정환 선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정환 선수,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? 아, 일단 상대 선수가 별로 안 이쁜데 제가 이 손실을 입으면서까지 경기를 진행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. 하지만 경기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말씀하신 대로 번호를 얻기 위해서 꽤 큰 손실을 입으셨는데요. 어떠셨나요? 아, 사실 이 옷은 전 여친과의 커플티였고 아, 그리고 화상을 입었다고 했지만 커피가 식어 있었고 그리고 가방 안에 노트북은 사실 그냥 노트였기 때문에 사실상 큰 손실은 없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또 앞으로 상대 선수와 경기가 많이 남아있는데요.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십니까? 아, 일단 상대 선수가 굉장히 그 잘 속아 넘어간다는 그 약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앞으로 페이크 기술로 승부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페이크 기술 혹시 이 자리에서 하나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어, 저기 나비 아니에요? 나비? 나비요? 저쪽에. 어디요? 저기. 어디? 나비. 나비가 꽃에 앉았네요. 어머! 정말 홀려던 넘어가겠네요. 자, 그럼 하이라이트 보시면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. 제가 그렇게 소중해요? 제가 그렇게 소중하냐고요?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!